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교차가 점점 그 낮에 나가면 세상에 이게 무슨 그죠? 완전 뜨뜻하다 못해 숨을 못 쉴 정도였는데 금세 나아지더니요. 밤낮으로 좀 시원해지더니 낮에도 시원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좀 가을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봄, 가을이 없이 겨울로 가지만 자 이러면서도 또 참 이상하게요. 여름은 여름대로 또 에어컨 못 트는 분들이 계시거나 그럴 때 속상하고 겨울엔 또 그렇죠? 난방 못하는 자 이상하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이제 나이를 근데 전 젊어서 좀 그랬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상하게 걱정이 좀 그런 면에서 많더라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이 가을이 좀 긴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또 남을 위할 수도 있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가을 동안에 여러분 자 산보도 많이 하시고 즐거운 시간 많이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자 ELW가 막 등락이 요즘 신통치 않으니까 즐거운 시간 못 가지신다고요? 그 구간에는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부터 진행을 하겠는데 오늘 하는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 금리를 그냥 강하게 올릴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것 때문에 워낙 강세가 진행되면서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는데요. 1달러당 1,000원보다 1달러당 1,300원이면 우리가 달러로 바꿀 때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천장이 뚫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 구두 개입 및 어떻게 해서 뭐 또 현물 투입도 안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조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내려와야 되겠죠. 1,300원 6월 달에 뚫은 뒤로부터는 뭐 강력한 구두 개입이 좀 없었는데 이제 시작한 만큼 워낙 강세가 좀 강하게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꿀단지 시간입니다. 지난주 꿀단지 종목 중에서 우리가 채권 관련된 종목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중에서 진정한 꿀단지 종목이 있었어요.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수화학이었습니다. 이수화학은 채권 종목이에요. 그래서 채권 종목이 예쁘게 움직였는데 보시면 바로 이렇게요. 이수화학 흐름을 보시면요. 이수화학이 연간 자 적자를 18년도에도 적자, 19년도에도 적자 이러다가 흑자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안전하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보시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차라리 2018년도에는 투자활동 현금으로 쏟아붓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투자를 하려고 해도 못 쏟아부어요. 그러다가 투자활동을 쏟아부으면서 흑자 전환이 됐으니 재무구조는 나아지는 방향 속에서 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이 이수외 6인의 의결권을 28.16이요.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최근에 이제 성분풀이 꿀 종목 중에서는요. 의결권을 4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배당 받으려고요? 배당 받으면 좋죠. 근데 40% 이상 지분 막 70% 80%요? 그럼 못하러 상장을 시키겠어요. 그냥 상장 안 시키면 되죠. 상장 안 시키고. 자 상장을 시키는 이유가 우리 뭐 이런 투자 회사들 보면 대부분 무슨 인베스터먼트 뭐 몇몇 자 상장을 안 하잖아요. 그만큼 재무구조가 다 드러났는데 그래서 조금 이건 아쉽지만 여러분이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좀 더 안전하게 고르시려면 지분이 40% 이상인 채권 발행 종목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화학은 자 이렇게 재무구조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나면요. 자 이틀 동안에 일단 지난주 월요일 방송을 여러분이 보고 처음 참여한 게 이번 주 월요일이에요.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 보시고 저는 녹화를 목요일 날 하고 있고요. 오늘 녹화를 목요일 날 지금 오늘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6일, 7일 날 저는 타임머신을 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일은 어쩔 것이다. 토요일 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녹화분을 보시기 때문에 저는 25일 녹화를 하고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좀 오른 날이었는데, 자, 이렇게, 자, 종가는 아직 모릅니다. 몰라면 이미 진행은 됐겠지만, 제가 이제 원고를 넘기고 그 사이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하지만 이 이수화계 채권은 아직은 여러분이 보실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밀리면, 여러분이 올라갈 때마다요, 이 종목의 채권 움직임에서 조금씩이라도 6% 올랐을 때 한 20%, 17% 올랐을 때 또 남아있는 게 50%, 분할 매도에다 가면 오히려 여러분 퉁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고점에서 오모모 밀렸을 때 이렇게 막 급하게 빼느니 올라갈 때마다 일정 물량씩 오른 만큼씩 매도를 해나가면 정말 고점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분할 매도는 필요합니다. 물론 매수도 어떤 종목을 들였을 때, 여러분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 때 30%, 30%, 30% 나눠서요. 지금 당장 여러분 사자마자 막 튈 것 같다? 오래 못 가요. 횡보를 거치지 않은 종목이, 그리고 조정을 거치지 않는 종목이 올라가면 그만큼, 자, 그러면 막 그때 따라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거기 탁 던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기 있게 기다려야지 돼요. 특히 머릿속에 재테크를 놓으셔야지 돼요. 재테크. 재테크를 한데, 그럼 저는 가장 좋은 재테크는 은행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더 은행이자가 한참 낮았다가 더 재테크를 해서 확실히 벌기 위해서 하는데, 자, 여기에 은행에서 자곡 쌓아가는 이 맛을 느끼지 못하실 바에 차라리 조금 더 여기서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바로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린 재테크로 빠질 때마다 한도 없이 사는 건 아니겠지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기다려야지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종목들이고, 이수화학도 바로 한참 동안에 이런 횡보를 거치면서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수화학, 자, 일단 17.01%가 오늘 이제 보는 과정 속에서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9,600원까지 오른 것까지 일단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지만 아직 모르는 상태로 녹화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은 이수화학이 일부 남아있는 자금도 좀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은 요거예요. 꿀단지 종목. 여러분, 금비 008870, 그리고 이수화학. 아직 이수화학 보유하시는 거예요. 떨어지던 말던 분할 매도를 해 나가십시오. 005950, 백산, 그리고 여기에 대림통상, 그리고 유니드, 삼양화학. 화학이 두 종류예요. 자, 화학이 두 종류지만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중에 여러분이 꿀 종목을 보실 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부었는지, 그동안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무조건 플러스다. 그럼 뭐 이미 다, 자, 그만큼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얼마나 많이 쏟아붓는지도, 지분관계도 체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어떤 종목이, 자, 끝까지 그냥 나는 잃지 않을 거야 할 때는 지분이 40%, 5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지, 떨어졌을 때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할 이유도 없어요. 이미 배당 관련된 이런 종목들 주가를 확 떨어뜨려서 배당 조금 받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그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을 때는, 자, 든든한, 자, 자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 반드시 지분 관계를 보셔야 되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지분도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바로 샵 3772에 구명하고 문자 보내십시오. 아니면 QR코드로 해서 바로 들어오시는데요. 이때 여러분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넣으십시오. 자, 참여코드를 넣어도 또 중간에 막 광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지수가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냥, 자, 지수가 조금 종목들이 잘 안 오르니까, 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이상한 광고들도 많은데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구간을 또 다 잘 기다리고 나면 정말 참된 종목들은 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의 지분이나 또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어떤 식으로 발행이 됐는지 여러분이 알고 싶을 때는 바로, 자, 샵 3772에 구미영 치시고 들어오십시오.
ELW는 파생이에요. 막 누구든지 돈 번다 하고 권할 수는 없지만 이 ELW는 양매수를 했을 경우에 깡통을 찼다는 건 원회를 했거나 콜인지 풋인지 타임머신을 탔거나 팔아놓고 다시 더 들어가거나 가격이 낮아졌다고 이미 회수가 다 된 구간 속에 또 아니면 계속 자금을 늘리거나 자금 늘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수가 LP가 공급자가 회수가 다 됐으면 발행사가 있고 공급자가 있습니다. 자, 공급을 해서 발행사가 공급을 하는데 하나 이상의 공급자가 LP가 있어야지 돼요. 우리는 막 겹치기에 발행사는 많지 않습니다. 공급자는 홍콩 같은 경우에 ELW에 뭐 여러 개 막 경쟁이 되지만 우리 좀 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파생에 너무 많은 제약을 그동안 걸다 보니까 자 많은 이런 발행사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기보다는 완전히 줄어들었지만 지금 다시 상품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상품을 왜 그러면 조금 걸어놨을까요? 이달 빼고 3개월 뒤부터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상품을 걸어놓으면 빚으로 푸니까 그만큼 부담이 되니까. 하지만 10월 만기물부터는 상품이 좀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빚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작은 등락에도 ELW는 등락이 커집니다. 자, 등락이 커지든 말든 어찌됐건 내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금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근데 중간에 등락이 나오니까 막 주식 팔아서 자금을 넣는다? 안 돼요. 그때 이미 등락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웬만한 더 큰 등락에도 등락이 작아집니다. 굳이 공급자가 자, 내 원금 플러스 알파로 수익을 다 냈는데 더 풀어갖고 만에 하나 있을 손실을 보지 않죠. 우리도 그럼 똑같이 해야지 돼요. 그들보다 우린 자금력이 더 약한데 더 확실하게 먼저 선점을 해야 되겠죠. 물량을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ELW는요. 변동성이 확대돼요. 이건 여러분이 항상 ELW 등록 상품이 지금 최다 구간이 다가오고 있죠. 바로 10월 만기물이에요. 자, 10월 만기물부터는 이제 최다 구간이 다가옵니다. 지수가 폭락하면 푸시고 지수가 상승하면 콜인데요. 여러분 지수 상승할지 지수 하락할지 아시나요? 몰라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원웨이를 했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 콜이 많아요. 저 푸시 많아요. 그러면 등락 전에는 풋을 잡으십시오. 콜이 많으면 저 푸시 많아요. 그럼 등락 전에는 콜을 잡으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자 올라가는 쪽에 그냥 덩달아서 계속 자금을 실는 거예요. 모든 자금은 실는 만큼에 내가 콜을 200을 들어갈 거다. 풋 200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콜 200을 사고 풋 200을 사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등락이 안 나오고 있는 구간, 등락이 안 나오는 구간은 괜찮아요. 그럼 그 종목에 지금 사들인 상품을 막 계속 평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새로운 등가격의 조정에 맞춰서 자 사셔야 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등가격을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ELW의 특징이에요. 일단 자금은 여러분 주식 빼고 ELW 계좌 1,500만 원 자 증거금 1,5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웃기긴 웃겨요. 1,500만 원이 있으면 무슨 전문 투자자고 없으면 아니고 원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게 수년 꽤 오래전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지만 주식 포함해서 1,500만 원 계좌는 맞는데요. 그러면 원금이 구분이 안 돼요. 지수가 막 올라가고 떨어지고 지수가 올라가고 내 종목이 올라갔어요. 주식 종목이. ELW가 회수가 된지도 모르겠는데 자 계좌가 늘어나니까 1,500만 원에서부터 늘었구나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반드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철저하게 내 원금을 매수를 해놓고 수익금으로요. 그럼 여러분 수익금으로 하면 수익이 작잖아요. 자 손실도 작습니다. 그 수익금만 잃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금을 회수했다 하면 그때부터 수익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가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500원짜리 갖고 있을 때 우리가 8월 만기 때 그랬죠. 물론 만기 때는 차월을 갖고 있지만 예를 들면 만기 때 한옥가 사이에 수백 프로 차이가 났어요. 한옥가의 상품만 저 낮은 거를 기대치가 높은 애를 들어가서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그 방향이 아닌 거예요. 손실이에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작은 금액으로 원금 회수 이후에는 저가를 공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수 무관 ELW라는 건 자, 뭘 잡아도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양매수 지수가 하락했을 때도 우리 종목을 막 검색해서 지수가 상승했을 때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수가 상승했을 때는 콜 하락했을 때는 포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수 무관입니다. 그냥 지수 무관으로 사갖고 지수가 오르든 말든 다 수익이 아니라 지수 무관에 맞게 우리는 양쪽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당월물 시작하고 일주일 차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콜과 풋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지금도요. 레버리지가 아직도 약합니다. 근데 최근에 지수가 하락을 했죠? 자, 지수가 콜로 막 올라가다가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 어때요?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풋 가격이 다시 엄청 높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풋 가격은 높았어요. 막내가 다 나와 있었어요. 막내 풋이. 310. 이 310이 뭐냐고요?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 시총 안에서 200위까지의 합성 가격 그 지수가 310이었는데 다 나와 있었어요. 엄청. 자, 왜냐면 다음 달에는 272위까지 나와 있어요. 아래로. 위로는 420.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우원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뭐 가격이 꽤 높은 가격에 푸셔서 지금도. 자, 그러니 콜이 지수가 하락을 한 동안에 콜이 공급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콜 가격이 뚝 떨어졌죠. 왜냐면 적은 금액으로 저 높은 풋 가격으로 올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풋 가격이 높으니까 조금만 풀어도 콜이 상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지수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건 풋을 저가에 잡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 우리는 콜로 이미 수익을 냈습니다. 풋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콜로 수익 내고 풋으로 그다음에 하락한 동안 그때 물량을 여러분은 자, 내 가격에서 콜이 마이너스여도 풋 수익 있잖아요. 풋으로 수익 냈는데 평당까지 올 때가 아니라 고가, 즉 금액이 높은 애들, 등가격은 기다려보고 기대치가 높은 애들은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등가격은 마이너스여도 좀 팔고 금액이 높은 애들 자, 가격이 낮은 애를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등락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락이 없는데 차월이 공급되면 자, 더 매수를 할 때 차월로요. 잘 생각해 보세요. 횡보를 해버렸어요. 차월도 그러면 횡보예요. 작은 등락에도 등락은 세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평단을 낮추지 말고 등가격에 가까운 상품을 추가해야 되지만 지금은 콜도 등가격에 가까운 상품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수가 올랐을 때 높은 가격에 콜을 매도를 좀 하시고 가격이 낮은 가격은 끝까지 버텨야 되겠죠. 물론 높은 가격이 제 평단 아래인데요. 풋으로 수익 났잖아요. 평단 아래여도 오늘처럼 올랐을 때는 목요일날 25일날처럼 콜이 올랐을 때는 물량을 좀 빼셔야지 저가를 끝까지 크게 상승할 때 제가 500% 1000% 갈지 모르지만 저가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용기가 생기게 되고 그게 바로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평단 낮추지 않는 베팅 구간이에요. 정말 대박은 베팅이에요. 이달 조금 잃으셨어도 이달 조금 벌었어도 그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1W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파생이기 때문에 대박이 날 때 물량을 누구보다 더 먼저 빨리 그 뒤로 더 가던 말던 한 700% 수익 나서 뺐는데도 1000% 가든 2000% 가든 우린 그때는 작은 금액으로 저가를 노리는 거예요. 평소에 100만 원 갖고 매매를 했다. 300 갖고 했다.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을 저가로. 정말 세면 그 저가가 자 500원짜리, 1000원짜리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1000원짜리, 500원짜리, 400원짜리 갖고 있느니 자 5, 60원짜리를 차라리 저가를 20. 진짜 셀 때는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잃는 건 불과 20이고요. 오를 땐 그 20이 10배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이 비중을 꼭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비중이 지수가 세게 콜로 올라가지 않다가 콜로 좀 올라가다가 풋이 며칠 엄청나게 떨어지지도 않는데 불과 떨어진 거는 다 합쳐봤자 한 2.몇%밖에 되지 않는데 엄청나게 풋 가격이 높아요. 그러니 콜은 가격이 높은 풋을 올리기 위해서 지수가 하락할 때는 콜을 공급하고요. 지수가 상승할 때는 풋을 공급해요. 그러니 우리가 콜 상승이 별로 지수가 안 올라도 콜이 그래도 센 편이었죠. 근데 지수가 하락할 때 풋은 생각보다 세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자 주식 매매보단 더 세죠. 하지만 콜 가격이 뚝 떨어졌다고요. 근데 다시 여기서 콜로 갈 때는 풋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콜 가격이 조금 더 강하게 여러분이 느껴지게 레버리지가 확대가 됩니다. 그때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비중을 좀 잡기 힘드시다.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실 경우에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QR코드를 딱 대고 들어오시거나 참여번호 치셔야 돼요. 아니면 자 샵 3772에 구미영 이렇게 쳐서 들어오십시오. 자 그래서 레버리지 약하고 콜풋은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고 평단은 낮추지 말고 지금 비중은요. 좀 자 다음 페이지에서 지금 비중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랬어요. 자고 나면 우연히. 지난주까지는 자고 나면 콜이었죠.
근데 그냥 푸가 여기 뚝 떨어져 버렸는데 그 뚝 떨어졌던 자 푸시 우리가 콜 올라가면 그 마음은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이 속상해 하는 마음은 근데 어떻게 됐냐면 금요일날 비중이 이런 낮은 가격의 풋 99 낮은 거에 속했어요 그때 그러면 콜 10대 풋 그럴 경우엔 6이요 근데 낮은 가격의 콜이 풋이 없다 그러면 콜 10대 풋이 7이었습니다 거의 비등비등해요 왜 풋을 덜 채웠냐고요 콜로 수익을 어느 정도 낸 데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자 방향이 바뀔 때 풋 가격이 상당히 낮은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걔를 공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중을 콜이 많다 그럼 풋을 채우세요. 그리고 풋이 많다 그럼 콜을 채워야 되지만 지금부터는 채우는 구간이 아닙니다. 자 이랬는데 자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아침이에요. 8시 8월 22일 일단 동시호가 전입니다. 그 전에 요랬습니다. 자 장시작 전에 90원 99콜이 90원 99푸시 장시작 딱 해서 그날 고점에 165원이었습니다. 165원까지 움직였고 가격이 83.33%가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니 콜을 여기 콜 보이시죠? 비중이 한 30%는 콜보다 자 셌습니다. 아니 당연히 6대 7이어도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자 요 저가를 빼놓고서는 근데 비중을 저가로 맞춘 게 아니에요. 저가 평단을 맞출 수 알았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팔아서 저가를 넣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높은 가격에 풋들로 자 높은 가격 하지만 50% 이상이 움직여버렸어요. 평균적으로 그 전날 높은 가격에 갖고 있어도 합성 가격 그리고 평단을 좀 낮추는 구간도 있었지만 기존에 있던 거에서 더 50% 이상에 이렇게 자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그대로 콜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그럼 물량이 없지만 자 팔려서 저가는 갖고 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날 이 99콜은 결국 255원이요. 90원짜리가 255원이요. 몇 프로나 상승했나 보십시오. 182%가 상승한 거예요. 그렇다면 99콜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99풋은 그대로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비중은 하지만 계속 10대 3을 맞췄습니다. 3을 깡그리 팔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가 그 전날 지난주 금요일날 10대 7이나 10대 저가가 있을 경우 6으로 안 왔겠죠. 그 저가는 그동안 차월이었을 때 지금 99콜이나 08 이런 애들은 차월이었을 때 콜로 수익 내고 남은 나머지예요. 그러니 이게 풋이 움직일 줄 알았다 그러면 자 10대 뭐 콜 다 팔아버리고 풋을 있는 거 다 집어넣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풋이 움직일지. 하지만 지금은 풋이 한번 이렇게 세게 뜨고 나서는 그 다음날 다시 99가 75.86이어도 얘 평단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10대 3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99까지 싹 한번 팔고 다시 저가 풋을 일부를 잡아놓은 거죠. 10대 3. 이렇게 고가와 저가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비중은 10대 3이에요. 하지만 오늘 지수가 올라갔을 때 내 평단까지는 아니어도 오늘 지수가 확 하고 튀었죠. 그때 일단 높은 콜들 뭐 100원대 후반 200원 전후에서 팔았습니다. 200원, 210원 이럴 때 그 콜들은 마이너스여도 풋으로 이렇게 수익을 냈으니까 물량을 줄여서 자 들어갔기 때문에 비중 정도는 지금 한 9대 3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 아니요 콜을 자 안 됩니다. 더 사는 건 다음 주 월요일날 30년물 채권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방어가 되면 강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지만 또 아닐 경우에 30년물 채권 발행인 날 아닐 경우에 자 풋이 대단하게 오르겠죠. 하지만 그때 환율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풋을 그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을 유지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풋은 수익을 내고 3인데 지금은 당연히 오늘 콜이 나와버렸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자 풋 가격은 떨어졌는데 굳이 거기에 오늘 평단을 낮추거나 그 풋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비중 대비 운영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ELW는요. 여러분이 양매수를 하면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양매수를 안 하면 오히려 비나이다 돼요. 우리가 양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풋을 남아있는 풋을 기다리고 이 10에 맞춰서 콜이 상승하는 구간에도 10에 맞춰서 들어가고 모자랐던 부분만큼 콜이 많았어도 이번에 상관없는 거였죠. 그만큼 풋을 끼워넣었다 그러면 비중이 그대로 지금 막 풀이 축소 구간이 아니에요. 단지 지금 여기서 콜이 좀 유리해요. 왜냐하면 콜 가격이 낮아지고 풋 가격이 높으니 지수가 오를 때는 풋을 시장에 공급을
해서 골을 올리니 작은 등락에도 좀 골이 세게 오르게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자 우리가 매번 비중을 아무렇게나 잡고 밤에 비나이다 하고 자야 될 바에는 비중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양매수 했을 때는 한쪽이 200% 오르고 한쪽이 자 60% 떨어지면 오른쪽만 이 60% 들어갈 것까지 한쪽 들어갈 걸 하지만 그거를 알면 우리가 뭘 잠시 저기 모텔에서 자든지 여관에서 자고 그 돈까지 집어내서 자야 되나요?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채권 발행을 알아도 환율이 방어가 되거나 금리가 방어가 되거나 이렇지 않으면 그게 콜인지 풋인지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날 장중에 일단 방향은 자 채권을 발행하게 될 경우에 발행한 당시에 지수가 어디서 시작하든 떨어지든 오르든 그건 타임머신을 타야 되니까 지수는 채권 매도 기회를 주고 매도 기회를 준 다음에 저가의 채권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선물이 청산을 걸기 때문에 다시 지수가 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이 구간에 환율을 방어하지 못하면 이탈인데 그렇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방어는 해가지만 뭐 글로벌 이슈가 약세가 나오면 자 잠시 오르다가 말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장중에요. 볼린저 밴드나 선물을 볼 게 아니라 자 금리와 국채 발행 구간을 체크하시고 여기에 환율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생각 같아서는 저가를 더 들어가고 싶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랬다면 뭐 10대 7이 아닌 10대 200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자, 이 90원짜리가 하지만 저희는 90원에 물타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가격대의 풋을 좀 사놓고 뭐 736이나 737, 뭐 73 요 정도를 사놓고 갔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됐죠? 이 90원짜리가 255원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요 250원 풋은 자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 화요일 날 좀 정리를 다 해버렸습니다. 올랐을 때 마이너스여도 빼고 왜냐면 콜로 수익을 건넸기 때문에 저가를 일부 물량을 줄여서 지금 저가와 고가 두 개를 갖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ELW는 비중만 잘 지키시면 정말 자 작은 수익 어떻게 보면 50에서 뭐 100% 200%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하는 차이에 따라서 하지만 결론은 정말 큰 수익 났을 때 그때 사고를 많이 치세요. 더 주식 팔아서 막 넣는 거예요. 떨어졌다가 또다시 그때 그 금액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수백 프로가 막 올랐던 거 자 그게 아니라 물량을 줄여서 오히려 작은 금액으로 그냥 저가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바로 지금 이 등가격은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야지 돼요. 왜 이 등가격이 중요하냐면 자 제가 등가격에 이번에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밀렸잖아요. 밀렸다 다시 반등을 하지만 등가격이 여러분이 예를 들면 320이다. 이 등가격이 바로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가 오늘 조금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등가격이 조금 올라가서 322.5 이러면 등가격이 요 가격을 빼놓고 위아래가 여러분 거의 투자하는 등가격이 돼요. 자, 콜의 경우에 325죠. 그러면 요 2.5 모자르잖아요. 항상 2.5만큼의 외가격이 있는 거예요. 외가격. 이거 페리티 보시면 그 숫자가 99점 몇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322.5일 때 320이면 자, 풋이 요만큼 내려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322.5면 요 풋은 2.5에 외가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방향이 자 그러면 이미 수렴한 애가 안전하겠지. 지금 322.5인데 자 317콜 315콜 자 안전할 것 같죠? 가격이 높다고 안전한 건 아니에요. 이미 수렴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래 소멸이 와요. 예를 들면 이게 700원까지 갔어요. 이 콜이 700원이 갔는데 매도를 하려고 보면 500원 400원 300원 없어요. 그 이유는 LP가 자 발행사도 회수를 다 했는데 왜 풀겠습니까? 딱 잠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속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경쟁이 많아야 됩니다. 기왕이면 정말 투자자를 위한 자 투자자를 위한다 그러면 하나의 상품에 두 개 이상의 LP를 확고하게 세 개 이상의 확고한 LP를 이렇게 좀 규정으로 해준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 시기가 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이런 등가격, 여기 행사가 콜은 상승이고 푸시지만 이 등가격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 쓸 게 많은데요. 그 대신 신경 쓸 게 많다는 건 그 신경만 썼다면
이런 등가격 주변으로 위아래로 우리는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하지만 등가격 주변이어도 만기가 돼갈수록 우리는 차월을 거래해야 됩니다. 아직 차월이 엄청나게 거래가 안 될 때는 콜 아직 차월이 공급이 안 돼 있어요. 등락이 적습니다. 풋은 등락이 됐고 그래서 물량을 줄였습니다. 차월도 이미 등락이 다 됐기 때문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좀 빨리 풋이 벌써 아직 날짜가 한참 남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콜은 근데 좀 차월이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있긴 있지만 풋보단 작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이 콜을 갖고 있으면서도 더 버틸 수는 있는 거예요. 물론 지수가 바뀌면 우리는 자 풋을 추가를 해야죠. 그때는 고가부터 기대치가 낮은 애 등가격부터 사셔야 되겠죠. 그걸 꼭 지키십시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8월 22일만 비교해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1.43% 하락했을 때 자,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을 때 주식 단타를 여러분이 추신다. ELW 단타는 주식 단타 수익률과 차원이 다른데 주식 단타 어렵죠? 원래 이렇대요. 그냥 차트만 보고 단타를 칠 경우에 너무 등락이 큰 날보다는 작은 날 그럴 때 자, 자금을 막 움직이는 경우가 많대지만 하지만 아닐 경우에는 차트로만 보고 들어가니까 손절을 해야지 돼요. 묻지마가 안 되잖아요. 그냥 묻지마, 걔는 묻지마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ELW 같은 경우에는 자 늦었다 그러면 반대편을 우리 코를 잡았는데 반대편을 만기가 돼간다 만기 돼가면 당연히 저희도 어렵죠. 하지만 만기가 돼가면 차월을 반대를 물론 당월의 콜이 50% 마이너스일 때 차월이 자 방향이 확 바뀌어서 얘가 마이너스일 때 당월이 감싸지만 차월 풋은 등락이 좀 작아서 30% 감싸더라도 50에 대한 30 그래서 20% 정도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마이너스 50%에 하지만 주식처럼 손절해서 다음에 더 벌 거야는 아니잖아요. 헷지를 맞춰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강할 때는 이 차월이 당월을 감싸는 거고요. 물론 금액은 얘가 200 들어갔다 100만 원 들어갔다 콜을 그러면 차월은 200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큰 등락이 있다 그럼 그런 거 없습니다. 물량을 일단 다 줄여야지 돼요.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99풋은 이날 하루에 83.3%예요. 우리가 지수 대비로는 58.27배 상승이 있습니다. 이만큼 ELW는 자 지수 대비 4배에서 4,50배, 만패는 100배도 더 나오지만 이 정도의 등락은 기본이에요. 지금 58.27은 사실 등락도 아니에요. 지금의 등락은 상품이 더 많아지는 구간에 어떤 이슈에 의해서 더 많이 코스피 200 지수가 자 움직인다 그러면 더 큰 등락은 100배, 200배도 나오지만 우리는 200배, 300배 이상 나올 때까지 최대한 내 원금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잔악계나 우리 무조건 원금이에요. 자 이미 내 계좌에 있는 원금도 다시 한번 보자. 잔악계나 원금, 자 원금을 수시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 지수가 저가일 때 하락이 마이너스 1.43%였을 때 고점은 83.33. 결국 이 푸시 자 200원대가 넘은 것처럼 마찬가지죠. 양매수를 하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콜 상승 구간에 이 푸시 당연히 낮아졌어요. 이 99풋은. 99풋은 특히 더 낮아지는 게 자 차월을 거래할 때예요. 지수가 이제 올라가서 99풋이 싸졌죠. 왜냐하면 그만큼 등가격이 올라가니까. 옛날에 330 이럴 때 거래했을 때 이제 올라가기 전이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치가 더 낮아져 가니까. 자 그런 풋이었지만 그 풋도 결국은 자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근데 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콜이 있었기 때문에 이 풋을 손절을 했다가 자 다시 잡고 이게 아니라 비중을 맞춰가면서 물량을 줄여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등락이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차월이 콜을 아직 공급, 차월까지도 같이 움직였으면 모를까? 차월 품만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에 차월 콜이 차월 풋처럼 많이 공급이 되지 않았으면 당월이 강해요. 그래서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 당월을 끝까지 버티려면 막 그냥 만기가 될 때까지 무조건 버티라는 게 아니라 버티시려면 높은, 자, 좀 마이너스여도 차월 풋, 당월 풋으로 수익 냈으니까 그 높은 가격에 콜은 좀 정리를 하고 저가를 끝까지 물타기 평단 낮추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주식도 평단 낮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싸졌을 때 더 사서 모으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저 우리가 삼성전자 마이너스일 때마다 막 산다. 우리 지수 떨어졌을 때 그런 분들 보면 아, 나도 저럴 걸 후회하시잖아요. 그런 종목이 또 따로 있듯이 ELW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요. 좀 헷갈리거나 난 비중을 모르겠다. 뭘더 사야 될지 아니면 팔아 나가야 될지 이럴 때는 바로 샵 377에 구미형 쳐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십시오. QR코드를 딱 갖다 내셔도 됩니다. 참여번호 있습니다. 참여번호가 중간중간에 막 바꾸고 싶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또 광고가 들어와서 좀 신경질이 날 수도 있으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오죽하면 자 종목을 맞추기가 힘들면 이럴까. 우리 딱 알잖아요. 더 오히려 굳건해질 수 있는 기회예요. 종목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가치주를 골라야 되고 ELW는 지수가 하락을 해도 이런 불안한 시기다. 그러면 오히려 자, ELW가 양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비중이 어려울 때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하루에 국채 발행이 어떻게 되고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환매수가 있을 때 오후에 환율이 방어가 되면 자, 오후장에 지수를 들어올립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 순간에 글로벌에서 무슨 악재가 있으면 뚝 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환율을 방어해서 자, 지수가 들어갈 수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채권 쪽에 매도가 나왔는데 환차 이익이 진행되니까 자 대형주를 들어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노란 톡방에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8월 23일도 이랬습니다. 8월 23일 날 코스피 200 지수가 1.25 하락했어요. 근데 9급 부시 이날도 75.86% 상승했습니다. 조금 여기에 의아한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시소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자, 5km, 5km가 있는데 10km가 딱 앉으니까 얘가 올라갔어요. 그럼 그 다음엔 더센게 앉아야 되죠? 근데 10km가 10km보다 조금 안 되는 그런 등락이 나왔어요. 이제는 한 7km가. 근데 얘가 또 올라갔어요. 계속. 자, 왜 그럴까요? 워낙 작았기 때문에 10km, 10km 이랬기 때문에 100km가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풋의 여력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풋의 여력이 있었어도 우리는 풋을 줄이고 저가를 줄이고 아예 정말 작은 물량으로 지금 들어간 건 고가와 저가를 나눴거든요. 정말 싸네요. 고가 두 개를. 지수가 살짝 하락이면 고가가 움직일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인 코를 좀 감쌀 거고 정말 하락이면 저가가 팍 튀는 거겠죠. 제일 좋은 건이 순간에 그냥 뭐든지 세게 하나가 나오는 게 낫지만 그동안에 풋을 줄여놨잖아요. 무슨 수익이 나서 그렇기 때문에 골이 유리예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해야 되겠지만 이건 그렇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풋이 하락하면서 골을 잘라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하루 만에 골이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그럼 안 되죠. 비나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지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걸 실천으로 자, 어떻게 해요? 이 와중에 자, 골을 잘라낼 수는 없는 거죠. 그 골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마음속으로는 콜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좀 안전적으로 돌아가고 지금 풋은 수익이 나서 줄인 만큼 비나이다 콜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린 그대로 유지를 하고 비나이다 콜이지만 높은 가격에 그래도 높은 가격에 200원대의 콜은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날도 마이너스 1.25 종가는 마이너스 1.0. 근데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이 풋이 255원, 그리고 종가가 240원이에요. 자, 딱 봐도, 덜 밀렸죠? 하지만 이 풋도, 자, 그 후도 매도를 해서 저가와 고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매도를 해서 아주 싼 풋, 싼 풋. 이싼 풋이요, 기대치 높은 애. 기대치 높은 애면 여기가 320 코스피 200 지수 선물 행사가다 그러면 아주 싸네. 기대치가 뭐한300 막내를 실은 잡은 거예요. 지금 막내가 이미 310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고가 거의 등가격에 가까운 뭐 317.5 요 정도 두 개를 딱 잡고 기다려야 되지만 이미 317.5는 조금 가격이 높습니다. 거래 소멸이 올 수도 있어요. 가격이 떨어졌다고 막 아니요. 아예 그냥 시장이 공급을 안 합니다. 왜냐면 그걸 공급하면 콜의 317.5 부분을 또 엄청나게 올려야 되는데 콜은 아직까지는 자, 그 가격대가 진행은 되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이 얼마 될지는 몰라도 아직은 폭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되지는 않겠죠. 이 높은 가격에 푸서 공급을 했다 그러면 코골이 폭등을 할 거예요. 네, 차츰차츰 아직까지는 큰 등락이, 왜냐하면 큰 등락에서 시소가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올라가 버리면 더 이상 떠지지 않는데 조금 조금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가, 자,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25 하락 시에 60.68%가 상승을 했어요. 우리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알고 싹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양매수를 하면 콜 상승 구간 동안 낮아진 폭가격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풋을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8월 22일 날 풋을 다 팔아버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장중에도 풋을 3을 사놓으면 또 움직이고 3을 사놓으면 또 매도가 되고, 하지만 이거는 그렇다고 지수가 오늘 올라갔다고 이 풋을 싹 매도하면, 이 풋을 3 남은 걸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지수 오르니까 얘를 매도한다 그런 순발력이 있다 그러면 얘를 1000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바에는 정확하게 잃을 건 잃어서 합성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 갖고 단타를 친다 그러면 그 주식 단타는 그 수익률은 ELW의 수익률과 이렇게 손절하면 주식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걷는 거예요. 근데 자, ELW는 헤지가 있고 아직까지는 거래일로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다음 페이지는 요거예요. 어떤 주식 단타도 따라올 수가 없다. 하지만 당연히 ELW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ELW 다 안다 생각하는 순간 지금도 공부하고 ELW의 평가 금액을 체크를 합니다. 자, 얼마부터 발행가고 얼마에 풀고 저가가 얼마고 고가가 얼마, 지금까지 ELW LP가 그 상품당 공급한 가격의 평균이 얼마고 여기 손익분기점이 얼마고 다 나오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이 자, 이것도 없이 그냥 ELW 너무 쉬워 그냥 막 질러질러 올라간 쪽으로 더 사자 이건 또 위험한 거예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항상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비중을 좀 줄여서 사셔야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날 자 마이너스 1.81% 하락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그리고 1000만 원 매수 시에 여러분이 18만 1000 원 손실이에요. 물론 삼성전자를 샀다 팔았다. 그건 아니죠. 저는 아무리 지금 자 반도체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 한들, 또 반도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한들, 다른 어떤 정말 가치주를 사지 않는 한 마이너스일 때 지수 삼성전자 하락시마다 사서 모으는 건 자, 아주 굿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단타를 손절 그건 말도 안 되죠. 자, 누군가가 그냥 제가 이런 관련 주식 관련 업무인지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30만 원 단타 쳐서 벌었대요. 그래서 와, 그랬더니 무슨 전혀 그런 상관이 없는 분인데, 그러더니 사실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동안에 얼마 1억을 잃었다고 그러는데 30만 원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느니 그냥 삼성전자를 막 주식을 단타를 해서 뭘 알고 단타하니까 조금 오르면 판대요. 그럼 떨어지면 손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1억이 쌓이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자, 그건 아니겠죠. 이날 우리가 여러분이 요 가격으로 99 풋을 샀을 경우에는 83.33입니다. 그럼 여러분 1000만 원을 다시 99 풋을 산다고요? 그럼 수익 자 5%도 못 냅니다. 무서워서 팔아요. 하지만 10%만 ELW 투자하신다. 전재산을 다 투자가 아니라 전재산이 1500만 원이다. 내 현금이 ELW 못하십니다. 적어도 주식을 사고 여유 있는 자금으로 계좌를 틀 수 있어야지 돼요. 달랑 있는 이거 갖고 ELW 안 돼요. 그만큼 심리전이에요. 자, 그땐 그냥 목숨 걸고 해야 되냐고요. 그렇게 해서 재테크를 한다고 수익이 날까요? 그건 노름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주식 대비 100만 원 매수 시, 자, 1000만 원 매수 시 833만 원이 아니요. 5% 오르면 그냥 두근 걸어서 매도하게 돼요. 그럴 경우에 고점이 83만 3,300원. 물론 이때요 또 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콜도 있죠. 콜도. 반. 50, 100 들어갔다. 20%다. 그러면 만약에 자, 마이너스. 그러면 자, 이번에 풋이 이날 더 셌죠. 그러면 마이너스여도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45만 원 정도는 50만 원까지 얘기하기는 뭐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뭐 1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100만 원 갖고 나눴을 경우에는 그보다 작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잃은 콜도 작겠죠. 100만 원 갖고 50, 50 잡았을 경우에 자 그것도 꼭 생각하셔야 되지만 이만큼 주식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보다 46.03%의 수익이 나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지만 ELW는 이만큼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가 있다. 그러면 이런 우량주, 삼성전자는 우량주겠죠? 테슬라도 우량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성장주는 안 봅니다. 이미 성장주는 성장을 하는 내다보고 주가에 반영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치주도 우리가 보면 안 되겠죠. 지난번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힘이 센 무기명자가 아, 또 헷갈린 채권이 나온다지만 여러분 삼성전자 회사체 채권 없으면 상장 못했습니다. 이걸 꼭 생각하시면 자 주식 대비 여러분이 요만큼의 금액으로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우, 돈 많은 사람 많아 그냥 주식 있고 또 ELW 그러네요. 돈 많은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살짝씩 찔리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만 해야 되냐고요? 여유가 있을 때 주식 대비 여러분이 이 증거금 1,500만 원의 계좌가 있을 때 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자, 안 돼요. 여러분이 자, 작은 금액이 있다. 나 500밖에 없다. 물론 계좌를 자, 말일 날 시작해서 뭐 500으로 낮춰 주는 곳이 있지만 저는 그때는 여러분 500 있죠? 더 열심히 해서 더 절약해서 이것저것 아, 그거 아껴 봤자 아니요. 푼돈을 모아서 1,000만 원 만들어 놓고 그럼 ELW 하냐고요? 아니요. 나중에 한 1억이 되시면 그때 시작하십시오. 그만큼 파생이지만 하지만 등락은 지금은 커졌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양매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당월이 19-9 이번 달은 19일이에요. 거래일로 날짜가 적습니다. 목요일이 휴일이면 수요일이 만기일이 돼요. 수요일도 휴일이다. 그러면 한 주 늦춰진데 이번이 딱 날짜가 여유가 이렇게 목요일 날이 자 거래일은 상당히 작은 날인데 19일 거래 중에 지금 다음 주 여러분이 금요일 빼고예요. 이 방송을 듣고 장에 임할 때는 9일이 남을 때예요. 자, 29 요날 여러분이 듣게 되고 1, 2, 3, 4, 5, 6, 7, 8 요날까지 9. 근데 자, 저희는 이제 지난번에도 차월이 일찍 거래됐거든요. 요 정도 된다 그러면 차월이 콜이 공급이 된다 그러면 자, 지수가 30일 날 이날 채권 발행이 있는데 환율이 방어가 된다 그러면 차월이 공급이 됐다 그러면 차월을 사버리겠습니다. 근데 차월이 공급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당월 콜의 높은 가격은 빼고 저가를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높은 가격의 콜은 그때도 안 돼요. 그건 당월이기 때문에. 근데 자, 분명히 이때는 차월이 공급이 되지 않았으면 당월이 등락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날 여러분 장중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장중 공개 방송 때 여러분이 비중을 잡을 때 어렵다. 그리고 이미 임하기 전에 방송을 토요일 날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임하기 어렵다 할 때는 ELW도 주말 동안에 알고 싶다 할 때는 제가 동영상도 많이 올려드리고 그런데요. 샵 3772에 구명 치시거나 QR코드로 딱 들어오시고 참여코드 치시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중에 어디서 국채 발행 시간과 이때의 자금 흐름과 지금의 금리 바로 코스피 200 지수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잠깐 올라가더라도 곧 떨어집니다. 환율하고 함께 발행 시간에 맞춰서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채권 쪽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정보예요. 여러분 그냥 선물이 올라가면 상승이다 하지만 선물은 정말 큰 하락이 순간적으로 폭락이 아닌 이상 그날 채권 발행이 있어서 채권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게 매도 기회를 줘야지 사죠. 맨날 싼 가격에 사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주식도 평단을 맨날 낮추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럴 경우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선물이 상승하고 있어도 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자 노란톡방에서 방송을 들으시게 자 리딩을 보시게 되면 그때 그 순간에 오히려 콜을 팔아야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럴 때 한 번씩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총 거래일로는 9일 남았고요. 모자라는 쪽을 차월로 채워넣어야 되는 시기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29일이지만 차월 공급이 되지 않으면 당월의 고점을 지수가 상승할 때 높은 가격에 콜을 빼고 마이너스여도 풋으로 수익을 냈으니까 그리고 저가를
자, 그대로 버티셔야 됩니다. 그때 고가하고 단타 쳐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 꼭 생각하셔야지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제가 마지막에 항상 마무리로 하는 이거예요. 종목 매수로는 이룰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주식은 하락할 때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재테크이기 때문에 잃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꾸준히 사서 모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최대주주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최대주주가 지분을 조금 갖고 있는데 그 회사를 뭘 믿겠습니까? 자, 물론 제약회사 정도는 지분을 많이 확보를 못하죠. 그만큼 R&D 연구개발, R&D 그 연구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자, 지분을 확실히 40-50% 확실한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매매 기준의 수익률이 큰 만큼 리스크 관리는 바로 원금입니다. 원금이요. 자나깨나 원금이요. 자, 회수된 원금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원금입니다. 원금을 지키면 순식간에 대박 수익이 나는데 이건 우리가 날려고 나는 게 아니라 자고 나면 우연이요. 이번에 자고 났을 때 월요일 날 8월 20일 날 푸시 50%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였잖아요. 그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러시아 전쟁이 일단은 제발 빨리 끝나서 겨울에 곡물 가격 오르는 것도 좀 잠잠해지고 사료값도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러시아가 빨리 정신을 차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